아, 근데 농사 몇 년 되셨어요? 10년 정도 됐어요. 10년이요? 예. 그래서 현재 그 10년 됐는데 맨 처음서부터 무농이 하셨어요? 아, 처음에 몇 년은 그냥 가능을 했고. 가능하고. 근데 규모가 얼마죠? 규모가? 대추가 2,000평. 대추 2,000평? 대추. 종자가? 종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복조라고 그러죠. 복조? 예. 아, 복조라는 말이 좀 낯선데 보통 뭐라 그래요? 왕대추 뭐 이런 거 있잖아. 사과대추 이런 거 있잖아. 아, 왕대추는 아니고요. 재래종 대추라고 합니다. 아, 재래종 대추요? 예. 우리나라 지금 대추 품종 등록된 게 없어가지고요. 없어요? 예. 그 말이 되나? 품종 등록된 게 없고, 최근에 한 품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품종? 예. 아, 그럼 이거는 현재는 과수에 속한 게 아니고? 임산물에 속해. 임산물에 속해. 그것도 예. 이상하다. 아, 그래서 산림청에 통제를 받으시는구나? 예. 아, 그 지원을 받으시고. 예. 아. 그래서 이제 그 관행으로 하다가 언제부터 무농약으로 전환하신 거예요?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그때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예. 어떤 계기? 응애가 여기 지금 대처 같은 응애가 응애? 예, 7월 달에 심했어요. 예예예.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응애약을 구입을 해다 썼는데 그 오마이트라는 약이거든요. 어, 화학농약? 예. 그 오마이트라는 화학농약을 추천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약해가 나가지고 그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아. 아이들이 얼룩얼룩해지고 해서 그 농사를 완전히 피농한 적이 있어요. 농약을 잘못 써서. 예. 아. 그래서 아 이제 빨리나 이제 무농약을 해야 되겠다. 무농약을 해야 되겠다. 그 당시 이제 6년 전입니다. 예. 6년 전만 하더라도 대추에 무농약이다 되게 낯설지 않았나요? 사람들 하는 사람 별로 없었지 않았나? 아 예. 그때 무농약 많지 않았고요. 아마 예. 한두 농가 하고 있었고요. 전국에. 아, 전국에서는 여기 이제 그 한산림 백록 공동체, 거기서 이제 무농약하고 이제 유기 일부 몇 분만 하고 계셨어요. 아, 그. 예. 완전히 거의 초창기 멤버네요, 그쵸? 예. 일단 대추 무농약의 이제 일종의 선구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뭐, 예.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은 친환경 약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예. 그 당시에 자담물, 자담유황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하셨을까? 자담유황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 한경프랩인가요? 거기 통해가지고 소개를 받고, 제가 직접 그 불을 떼서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 맞는 적이 있었다. 예. 아, 그렇게. 자,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그러면 감은 몇 평? 4,300평 정도. 종자는?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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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통 이제 상주 둥지라고 하는데요. 예, 그냥 둥지감이라고 합니다. 아, 꽃감 만드는 거? 예, 예, 꽃감하고 이제 홍시용으로 판매하고. 아, 그래. 그렇게 돼서 그것과 거의 6,000평 정도 이제 무농약을 하시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진행해서 6년 왔는데, 예. 왔는데, 그, 지금, 어느 측면에서 이 무농약이 대추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살충제. 살충제, 특히 이제 그 벌레 중에 침식이나 순나방, 인마이 나방, 이게 약이 직접 닿지 않으면, 그 친환경 약들이 직접 닿지 않으면은. 네, 안 죽지. 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싸고 있는 놈들. 인마이 나방, 침식 나방, 순나방, 이 세 가지가 예. 중에서는 제일 심각한 문제를 예, 예.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인마이 나방보다, 인마이 나방이나 순나방보다 침식 나방이 가장 큰 어려운. 그러면 뭐 일반 관행 농사도 100% 모든 걸 다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자담식으로 여기에 자담을 자담유황, 예. 예를 들면 돼지감자, 아까 봉숭아, 예. 백두엉 그런 식으로 적용한 지가 몇 년 차입니까? 그게 뭐 한 4년 차? 4년 차. 예, 예. 그럼 2년 그 6년 차 중에서 4년 차 이전에 2년 차는 나오는 시판되는 약을 샀었고. 예. 시판되는 약. 그다음에 시판되는 약을 끊고 예. 자담식 전환한 거예요. 아, 시판되는 약도 지금 일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약이 같은 계통이 아니라 약을 순환에 돌려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그러면 이제 일반 시판 약제와 자담식을 혼용하기도 합니까? 아니면 따로 써요? 시판 약제와는 혼용을 잘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하고 그러면 현재 일로 칠 때 약의 구성비가 어때요? 500리터 기준 했을 때? 500리터 기준 했을 때 한 5리터에서 한 10리터 정도. 둘다 봉숭아나 돼지감자 예, 5리터 예, 10리터 예. 두 가지 함께 써요? 예, 함께 쓸 때도 있고요. 바꿔가지고. 자담오일은? 자담오일은 한 4리터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비율에서 어느 정도 그 심식 나방을 통제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될까요? 아직은 자신 없습니다. 아직은. 네. 일반 관행 농가는 그 심식 나방 피해가 거의 없어요? 아니요, 관행도 있습니다. 그거가 비교했을 때 피해 정도가 어때요, 차이가? 피해 정도는 관행은 아무래도 좀 수월하죠. 왜냐면
이제 약을 사용했을 때 약효가 오래 가고 그쵸. 또 거기는 일반 그 토양살충제라든지 이런 걸 같이 겸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확실히 반응이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이제 저희도 이 지금 이제 병과를 따내고 우선은 이제 병과를 따내면서 거기 그게 바로 그게 예예예 예. 이게 심식 예 심식입니다. 어, 보여주실래요? 이거 좀 병과를 따내면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빈도 그 원인을 제거해주고 그러니까 항상 약을 하면은 발견해서 예. 그 이미 개체수를 줄이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예, 이미 이미 들어간 놈은 뭐 반응약제라도 죽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거를 이미 그 제거 그 보이는 대로 따주고 나중에 이제 다시 약을 해주고 하면은 좀 줄어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거를 제거를 못 해줬고요. 올해 지금 이거 손으로 이제 따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담이 대표적으로 미는 그 독초 따지면 돼지감자 은행 백동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봉숭아라는 것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예. 봉숭아에 특별하게 좀 끌리는 게 있어요. 그 살충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어떤 수치로 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못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담배 거세미 나방 같은 경우에 이제 응삼이를 써서 좀 해결하고 예. 나머지 문제 내에서는 이제 자담식으로 이제 예,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예. 그런 상황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게 대추가 이제 또 균에 관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이제 되게 어떤 균병이 발생합니까? 예. 여기는 이제 꽃 필 때는 잿빛곰팡이가 예. 때문에 이제 소울색이고요. 그러나 아직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 된 적은 없었고요. 또 이제 녹병이 이제 지금 심하게 발생. 녹병은 어떤 거죠? 녹병은 이제 잎 뒷면에 예. 쇠 뒤에 그 저 녹난 것처럼 어두르들하게 이렇게 상당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파 속도도 빠르고요. 이게 치명적으로 잎을 다 떨어뜨리기 때문에 과일 수확이나 품질에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자담 유황으로. 자담 유황을 이렇게 쓰실 때 500에 몇이나 쓰십니까? 500에 2리터에서 예. 2리터에 그 오일은 4리터 그 비율로 항상 넣습니다. 2리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 빨리 잡으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래서 2리터 써서 효과는 보시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오늘 온 거는 예. 그렇게 썼을 때 이 대추의 밑에 고이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고삼 추출물을 예. 자담 유황하고 예. 오일을 그러니까 이 자담 유황 2리터, 자담 오일 4리터, 고삼 추출물 뭐 이제 1리터 아니면 뭐 500ml 정도 해서 했을 때 그 약흔이 남아가지고 한 몇 년간 그 좀 고생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올해 예. 그 유황하고 자담 유황, 예, 살충제하고 이게 그러니까 고삼 추출물에 다른 물질하고 이렇게 섞지 않고 유황만 별도로 사용. 자담 유황과 자담 오일만 가지고. 예, 자담 유황과 자담 오일만 사용을 해서 그런 문제는 좀 많이 좀 해결. 아, 지금 거의 그런 약흔이 보이지 않네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좀 살균제는 1년에 몇 번이나 쓰시는 거예요? 살균제 한 네다섯 번 사용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응삼이를 쓰는 건 한 1년 중에서 한두 번? 그 두 번? 작년에 한 차례 썼고요. 한 차례. 올해는 두 차례 정도.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현재 이게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예. 현재 뭐 품질이랄까, 수확량이랄까, 예. 그리고 뭐 색깔이랄까, 이걸 옆에 지금 옆에 바로 과육농가가 있잖아요. 예, 예. 대비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예. 판단은. 뭐 무농약이나 유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품질의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올해 보시면 아시지만 올해 대추가 전체적으로 그 착과가 안 돼서 우리 보은 지역에 다들 난리거든요. 예. 근데 저희 무농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추 착가가 덜 된 것도 아니고요. 또 과일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그 과일의 색이나 잎색이나 수세를 봐도 뭐 전혀 뒤지는 게 없거든요. 단지 우리가 무농약을 하면서 어떤 약을 하고 어떤 병해충에 어떤 게 좀 잘 듣고 하는 게 그런 자료가 부족한 게 좀 가장 큰지 반응하고 무농약하고 어떤 품질의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품질과 수확량의 차이가 거의 없다. 예.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과일을 키우고 하는데 과일을 많이 키우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 반응이 좀 늦어긴 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 근데 저는 무농약이라고 하도 제가 지금 여기 화학 비료를 지금 오래 두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웃 농가 옆에 있는 그 저 반응 농가랑 해도 지금 크게
크기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좀 비가 안 맞잖아요. 예. 여긴 비가 맞잖아 지금. 예. 그 두 개 재배 차이는 없어요? 비가 맞으면 아무래도 균병이 많이 발생하고 할 텐데. 근데 그거는 또 비 맞는다고 과일 색이나 이런 게 거칠어지고 아. 예, 이제 비가 비 안 맞는 것하고 이제 과일 표면이 거칠어지고 어떤 그런 뭐 좀 연하다 거칠다 이런 쪽에서 차이는 있어도 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뒤에서 받는 그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 흡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비를 맞고 나면 굉장히 생기가 있거든 생동감이잖아요 나무가 예. 어. 아 생동감이 예, 예. 이제 이 하우스 안에는 이제 그런 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좀 부족한 면도 보이고 그래서 그거는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이거 해마다 하시면서 토양의 기비는 어떻게 주십니까? 그 완수태비를 좀 낮게 주는 편이에요. 낮게가 무슨 말이에요? 좀 양을 좀 많이 준다고 해야죠. 어떤 만수태비는 어디서 가져와요? 일반 뭐 축분 사다가 예, 제가 지금 뭐 EM이나 이런 거 미생물제 넣어갖고 수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켜서? 1년에서 2년 정도. 그럼 보통 300평이 얼마나 몇 톤이나? 요거 이밭에 SS기 TXR 크기보다 여기 한 950평 되거든요. 예. 여기 한 20개 정도 넣습니다. 20개? 예. 1톤 씩 잡는다 해도 막 20톤 정도. 좀 꽤 는 편이네. 예. 대추가 이 거름발을 많이 먹습니까? 예. 아, 그래요? 예, 해마다 그럼 언제 넣으시는 거예요? 저는 봄에 좀 넣었어요. 가을에 뭐 눈이 좋다고 하는데, 예. 가을에 전 안 하고 그냥. 아, 그래요? 봄에. 봄에. 아,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 갈색 날개 매미충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예, 예. 예? 예. 자, 근데 대추에 유난히 많이 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일부 보이긴 했는데요. 지금 약 몇 번 하면서 또 의심이 또 발생된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서 아직은 뭐 크게 피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형님, 뭐가 효과적인 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해서 효과적이실까?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발생 초기라서 단정져서 이제 뭐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쓴 해충 자단식 이제 돼지감자, 돼지감자, 봉숭아, 뭐 백동 이런 거. 예, 예. 이것 때문에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자담 오일, 자담이랑 자담 오일도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아, 그 특정할 수 없지만 하여간 피해는 거의 못 보고 있다. 예, 예. 아, 그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뭐 규미결란제가 있는데 예. 이거 가지고 효과를 좀 봤어요? 제가 규미결란제 이게 지금 3년째 쓰고 있는데요. 근데 예. 저 이게 좀 좋다고 하니까 일단 쓰는데 아. 저건 좋다고 지금 뭐 효과를 높은 것 같습니다. 아, 이 파는 애들은 오랫동안 달아야지 효과적이 네, 이제 얘기가 네. 뭐 장기간 여러 해 달아야 된다고 해서 일단 지난해까지 2년 썼다가 올해 아예 그냥 어떻게 사용한 건지 해보자 했는데 결국 가격만 비싸지 제가 이렇게 효과는 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나방 피해는 여전히 있는 것이고 신나방 그러니까 침식이죠. 침식이죠. 예, 예, 예. 예. 침식이나 뭐 박쥐나방, 유리나방 이런 피해가 아직도 뭐 다 효과가 안 됐으니까 저게 뭐 효과가 추가한 가격 대비해서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